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락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한 디스토션 중 하나로 평가되는 프로코렛은 네. 거칠고 퍼지하며 강력한 사운드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1978년 처음 출시된 이후 외관과 회로에 조금씩 변화를 보이며 지금까지도 전 세계 뮤지션들의 무대 위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프 벡, 조 페리, 톰 욕, 그레엄 콕슨, 존 스코필드, 데이브 그롤 등 전설적인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대체할 수 없는 특유의 사운드는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음악적 영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프로코렛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이펙터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4대의 이펙터를 준비를 해봤고요. 1981 인벤션스에서 제작이 되는 DRB 블랙앤크림 에디션, 네? 폭스 페달의 레이스 V2, 월러스 오디오의 아이언 호스 LM308 디스토션, 젠페달스의 레틀러 플러스 리미티드 에디션 총 4대의 이펙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락, 블루스, 펑크, 심지어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사랑받고 있는 레세 사운드를 담고 있는 다양한 이펙터들을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렛이란 이펙터는 물론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빅머프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뭐랄까 좀 신화적인 그런 이펙터다. 튜브 스크리머, 렛, 그리고 이 빅머프 이런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오리지널 혹은 빈티지 악기를 구하려고 그러면 가격이 그냥 치솟죠. 거의 뭐 저거를 내가 이 돈을 주고 사야 되나 라는 그 갈등에 있으면서도 그거 그 페달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소비를 하게 되는. 그리고 모든 제가 요즘에 이제 이 뭐랄까 이 고품질의 음악 무선실 음악을 듣는 취미를 갖게 됐어요. 그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그쪽 오디오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장비들도 비싼 거 사고 리시버, 그러니까 이어폰 같은 경우, 헤드폰 같은 경우도 고가의 제품들을 구입해서 들어보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맡깁니다. 네. 그래서 이 맡기라고 하신 게 너무 그래도 아닙니다. 35년, 40년 정도를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좋은 이어폰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고가 이어폰, 고가의 플레이어를 사용을 하면서 저는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무선실 음원 파일과 압축된 MP3 파일을 들으면서도 큰 차이를 솔직히 못 느낍니다. 잘 못 느낍니다. 네. 잘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항상 이 뭐랄까 이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에서 이 항상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뭐냐면은 뭐 케이블 하나로도 사운드가 바뀐다. 그리고 무선실 음원과 플랙 파일과 이 MP3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걸 못 알아챌 수 있느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저는 못 느끼거든요. 이 렛이라는 이펙터 물론 이제 튜브 스크리머 오리지널도 그렇고 이 빅머프 오리지널도 그렇고 그렇지만 렛은 호불호가 확실히 있어요. 그 정말 비싼 가격에 빈티지 렛을 구입을 해서 사운드를 들었을 때 현대에 나오는 렉과의 차이는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사운드 자체가 연주자들이 좋아하는 사운드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자면 호불호가 갈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렵게 빈티지 렛을 구해와서 사운드를 들었는데 자기 취향이 아닐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 빈티지 렛 구입했다가 그 되게 실망을 많이 하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그냥 약간 말을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네네. 약간 맹꽁이 소리 난다. 그러니까 앨범에서 내가 라이브라든가 그 음원을 썼던 소리가 이게 맞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마이크 숨을 어떻게 했고 무슨 앰프를 썼고가 사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환경이 그리고 이제 그 녹음 그 엔지니어 역량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앰프에서 나오는 이 소리만 듣고 나름 뭐 마샬 앰프라든가 팬더 트윈 리버브 앞에서 딱 쳤는데 뭐야 이렇게 해서 실망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당시 때 이제 앰프 녹음하기 위해서 앞에도 마이크 천장에도 되고 뒤에도 되고 이거를 다 믹스를 해서 기타 소리 하나 받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빈티지 사서 좀 당황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맹꽁이 소리가 나지? 왜? 현대 페달들은 훨씬 더 컴프레싱이 잘 돼서 튀어나오는 맛이 있는데 빈티지 렉 같은 경우는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은총 씨가 굉장히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었는데 이 굉장히 고가의 빈티지 장비를 구입을 했을 때 가장 이런 뭐랄까 실망감이 또 큰 장르 중에 세 가지가 저희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튜브 스크리머와 빅머프와 이 렛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오늘 올라와 있는 이 렛을 기반으로 한 이 네 대의 이펙터들은 해상도가 너무 높아요. 그죠? 너무 높고 너무 시원시원하고 네. 어떤 장르 가릴 것도 없이 굉장히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이 렛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이 사운드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넓은 스윗스팟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 빈티지 랩만 낼 수 있는 사운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운드를 위시하는 연주자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연주자들은 빈티지 렛을 실제로 무대 위에서 그 사운드를 들려주기 위해 선택하는 친구들보다는 컬렉터들이 훨씬 많았다. 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방아쇠를 당겨봅니다. 네. 근데 오늘 만나본 이 네 대의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거칠고 렛 특유의 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 음악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무대 위에서든 스튜디오에서든 자기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 페달들이기 때문에 요 앞에 그 긴 시간을 밑밥을 깔아 왔던 겁니다. 오늘 진짜 특이했던 거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물론 빅머프의 어떤 모델을 재현한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했지만 이 네 모델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렛 냄새가 그죠. 진하게 풍겼고요. 게다가 은총 씨가 또 시원시원하게 멋있는 연주를 또 해주셔서 그 진가를 더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네 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은총 씨는 개인적으로 렛을 걷어내고서 취향으로 어떤 이펙터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는지 그 여러분들 렛에 출범했던 연도가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78년도 왜 렛이 나왔을까요? 하드락의 전성기 시절이 왔죠. 그리고 이제 하드락에서 이제 LA 메탈이든 뭐 멋있갱이 메탈이든 메탈 사운드로 넘어가는 80년대 기타 사운드 궁극적인 사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제가 아까 시연하면서 약간 아 요거는 깁슨으로 쳤어야 됐나 아니면 혹은 뭐 잭슨이든 샤벨로 쳤어야 됐나라는 약간 순간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언급은 안 됐지만 뭐 수많은 기타리스트 그 당시 때는 슈퍼스트랫 아니면은 뭐 굉장히 뭐 빠방한 기타 픽업 고출력 픽업에다가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렛의 성향을 띄고 있는 소리가 다릅니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1981 뭐 말할 것도 없을 만큼의 가장 높은 해상도가 바깥으로 출력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뭐 사실 이 렛 계열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이 네 개의 페달의 그 사운드는 각 시대별 렛을 조금씩 다들 다른 걸 두고 기초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렛도 연도별마다 소리가 조금씩 다르고 뭐 작은 렛인지 아니면 큰 그쵸 빈티지 렛인지 이제 뭐 이런 게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화이트 페이스도 있고 네 뭐 블랙 페이스도 있고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렛이 관심이 없어서 좀 잘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렛 사운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실제로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 그럴까요? 이 네 개의 사운드가 저한테는 다 신선해요. 왜냐하면 렛 사운드는 저한테 다 익숙하지 않은 소리. 근데 1981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워낙 극찬했던 페달인데 오늘 좀 제가 주목하고 싶은 페달은 잼 페달이었습니다. 레틀러. 아 역시 뱀이 그냥 쥐를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렛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좀 다르면서 어쩌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드는 1981은 워낙 소개를 많이 해드려서 사실 뭐 오늘도 1981 이야기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잼 페달스가 훨씬 좀 재미있고 또 이렇게 좀 접근성이 좋은 렛 사운드가 나지 않나. 형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이전에 아이언 호스를 따로 리뷰를 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 LM308 칩을 사용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맡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들어본 바 중에는 가장 그래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렛 사운드 가장 흡사한 사운드가 나온 거는 아이언 호스가 아니었나. 형 또 그리고 렛도 많이 썼어요. 렛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이 빈티지 오리지널 이런 화이트 페이스라든지 이런 비싼 랩 말고 양산형으로 나왔는데 USA에서 나온 랩을 항상 두 대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 두 대를 가지고 다녔던 이유 중에 가장 컸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좋아했던 밴드가 블러 어가 있거든요. 그레온 콕슨이 항상 이 근데 렛은 또 이래요. 뭐냐면 렛은 렛을 부스트 하려면 렛으로만 부스트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두 대 렛을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었던 렛 사운드와 가장 흡사한 거는 이 아이언 호스였다. 근데 확실히 렛도 좀 재밌는 게 그 밴드 치 아 밴드란다 페달끼리 친화력이 좀 떨어지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기타도 많이 타고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페달들은 현대적으로 잘 해석이 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됐고 어떤 기타든 어떤 환경에서든 멋진 사운드를 연출해내는 페달들을 보았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원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